가진 돈은 몽땅 써라. 이책 있죠?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까 꼭 보세요. 뭐, 일본의 일론 머스크니 뭐 어떠니 뭐, 모르겠어. 근데 책 내용이 좋아. 책 내용이 좋은 거 아니야? 가진 돈은 몽땅 써라. 그 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진 모든 돈을 써서 뇌를 빨리 업그레이드 하는 얘기예요. 이번 주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어요. 테라코인, 루나코인 다 무너지면서 지금 동반적인 그 코인 장이 하락이 왔는데 지금 나스닥도 무너졌어, 미국에서. 그죠?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 친한 친구 주식 하고 있는 애한테 어저께 내가 연락을 해봤거든. 야, 너 괜찮냐? 뭐 주식 많이 빠졌냐?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2천이 나갔다고 하더라고. 걔는 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는데. 너무 다행인 건 저는 주식을 안 한다는 거. 너무 다행이에요.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, 코인하는 사람들 진짜 이번에 아주 그냥 큰일 났지. 큰일 났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. 근데 그거는 여러분 하락이 있잖아요. 그치? 자기가 물기를 잘못하면 하락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. 여러분들 뇌 투자하는 건 절대로 손해보는 짓이 없어요. 멍청한 것만 하지 않으면. 그렇지 않아? 여러분들 나한테 뭐 3개월에 35만 원 내고 지금 레슨 받잖아. 그게 뭐 대단해? 하나도 안 대단하지. 알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한이 있어도 책 사보는 거 아끼지 말고 그다음에 레슨 받는 거 아끼지 마세요. 알겠지? 그거 해서 돈은 몇 배로 덮으면 돼. 실제로 내 제자들이 그걸 하고 있다니까. 믿으세요, 여러분. 알겠죠? 나도 마찬가지야. 내 연봉도 계속 오르고 있어, 지금. 계속. 왜? 난 계속 공부하거든. 어떻게 하면 더잘 가르칠까? 어떻게 하면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가르칠까? 계속 공부해. 나 진짜 거짓말하고. 지금 여기 월요일 반에 몰래 지금 1년 넘게 계속 복습한 인간들이 몇명 있어. 근데 그 친구들 알 거야. 나 같은 레슨 안 해요. 진짜로. 절대 안 해. 같은 레슨. 왜? 계속 공부하거든. 그러니까 계속 연봉이 오른단 말이야, 나도. 알겠죠? 여러분들은 나의 두 배, 세 배로 오를 거야. 왜?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젊으니까. 그치? 젊었을 때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뇌를 장착하면 이게 슈퍼 휴먼이 된다니까. 정말로. 어제 내 제자가 그러더라고. 걔가 국내 모 대기업 프로그래머로 있는 애인데 나한테 배운 지한 7개월 됐나? 선생님, 오늘 닥터 스트레인, 어저께 닥터 스트레인지 보고 왔는데요. 영어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. 뭐 그런 얘기 해요. 진짜로. 왜냐면 우리 그림을 하다 보니까. 해석 안 하고, 그지? 그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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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. 이해. 그지? 그리고 우리는 뭐가 다른 줄 알아, 여러분? 처음부터 정확한 발음으로 배운다는 거지. 그지? 처음부터 정확한 발음으로 배우기 때문에 귀에도 더잘 들리는 거야. 미국에도 발음이.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겠어요? 우리는 다 한국식으로 배우잖아.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지. 왜? 배운 거랑 듣는 거랑 다른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매치하겠어. 그지?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배우는 발음도 원어민적인 발음이고, 그 다음에 배우는 컨셉도 원어민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 엄청 빨리 배울 거야. 진짜로. 날 믿으세요. 실제로. 많은, 우리, 저희 레슨생들이, 학생들이, 연봉도 많이 오르고, 그지? 여러분도 할수 있어. 알겠죠?